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이런 거가 안경 카이만이라는 아, 국내에서 네. 처음 나온 거죠? 네네. 그러니까 크레도 아니고 차마도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딱 반반. 네, 안녕하세요. 대부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25분인데요. 지금 새벽이거든요. 부산까지 가야 돼서 엄청 일찍 일어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모두 준비하고 인천에 들렸다가 지금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처음 참가해보는 행사인 만큼 저도 떨리고 기대가 되네요. 얼른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지금 여기는 부산 백스포 행사 현장인데요. 아직 행사가 시작하지 않아서 모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행사를 항상 시작하고 나서 이후의 모습만 봐서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개체들도 세팅하고 있고 용품들도 이제 까시고 있고 뭐 비바리움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큰 장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조금 가져온 개체들인데 몇 아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이쪽 블랙라이트 아이들 위주로 데려왔고 여기는 블랙라이트 친구인데 지금 이쁘죠? 이런 친구가 해칭해봤는데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가장 이뻤던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옆에는 제가 크레스티드 개코 아이들도 몇 아이 데려왔는데 일단 시작 전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제가 해칭했던 릴리 화이트 수컷 친구입니다. 이쁘지 않나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친구고 이쪽에는 크림시클 암컷, 프라푸치노 암컷, 이쪽에는 크림시클 암컷 친구인데 이 친구도 색감이 진짜 이뻐요. 이게 실물로 보시면 진짜 예쁜데 뭔가 사진에 잘 담기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 부스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휑한 모습이 좀 있네요. 행사가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30분 뒤에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제 행사 이후의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비콘 부스예요. 네, 이제 다음 부스는 테일즈 하우스인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대연동에 이제 개업하고 3주차 된 테일즈 하우스입니다. 아, 원래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이제 네. 매장 준비하면서 거의 네. 좀 손을 놓다시피 해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어떤 아이들 데려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부산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네. 행사가 열린 만큼 좀 원래 이제 주류인 네. 친구들부터 해서 아, 네, 비주류 인 친구들까지 이제 소형 모니터, 프리모디우스, 네. 뭐 카우도 얘는 정말 이제 희귀한 쇼테일 모니터 쪽처럼 이제 굉장히 작은 모니터들이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좀 오, 호주 롱노즈 워터 드래곤이라는 잘 보기 힘든 아이들이 아, 진짜 네. 온 것 같아요. 네, 얘네들 저희 또 네. 매장 자체가 좀 비주류에 아. 좀 컨셉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네. 네,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들로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이쪽은 네. 대개코 종류들도 네, 있어요. 얘는 이제 리젠트 정말 예쁜데 아쉽게도 이제 리젠테일이 돼버린 아이 녹색 리젠도 성과. 근데 예쁜 것 같아요 꼬리가. 아 이게 또 나중에는 점점 자라면서 톤업이 돼가지고 아. 네,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 편이긴 합니다. 비디드 리자드. 네, 비디드 리자드인데 네. 네. 매장에 있는 친구 이제 오랜만에 행사 나온 겸 네. 데리고 나왔고 여기는 이제 힐라 몬스터입니다. 오, 친구가 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들링은 평소에 안 하시나요? 아,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네. 들어올리면 어느 정도 저항은 없는데 이제 네. 위에서 새가 잡듯이 움켜쥐는 순간 바로 돌변해서 이제 물어뜯거나 네, 굉장히 입을 벌리면서 네, 실탄을 네,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 조심해야겠네요. 네, 아, 그래도 애들 자체가 성격이 괜찮아가지고 나쁘진 네. 않아요. 이쪽 아래에는 박스 터틀 종류도 네, 이제 저희 테일즈 하우스가 네. 저와 이제 덕박스님과 이제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 거북이 장인분의 이제 귀한 블루이스턴 애들이고요. 네. 이제 얘네들이 세계에서 정말 희귀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많이 비싼 편입니다. 와, 가격이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1억이 맞나요? 아, 얘 같은 네. 경우는 국내에서 두 마리밖에 없는 경우고요. 이제 네. 이 암컷들도 거의 블루이스턴과 거의 유사한 네, 굉장히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가격대가 진짜 아유, 상당하네요. 저 이러고 보기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네. 이제 여기에 놓는 게 맞나 싶었지만 위에 보니까 이 친구 뭔가요? 아, 여기에 네. 이제 저기 구석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친구가 안경 카이만이라는 아~ 친구고요. 이제 네. 위에 있는 친구가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네. 이제 두어프 카이만이라고 아, 하는 정말요? 네. 이제 안경 카이만 같은 네.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두 배 정도 크는 반면에 이제 네. 두어프 카이만은 이제 여기서 1.5배에서 1.5배
2배 정도 자라는 이제 악어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죠. 아, 이 친구들은 근데 합사해놔도 크게 싸우지는 않나 보네요. 네, 저희 매장에 있는 큰 네. 4미터짜리 수조에서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얘네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하진 않아요. 아, 신기하네요. 네, 지금 또 이제 약간 네. 이 개체들이 이동을 하면서 네. 조금 이제 네, 긴장을 해서 서로 지금 아예 막 붙어있구나. 네,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아,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꺼낼 때는 네. 아주 난리였는데 이제 또 막상 오니까 또 얌전해졌어요. 어, 위에도 꼬부기들이 조금 있네요. 제가 조그만 사이즈. 네, 지금 귀엽게 있다. 여기는 다 이제 KRCD, 아. 스파티의 터틀, 뭐 테라핀 노던 그리고 네. 이제 커먼 머스크. 얘네들이 이제 사태 등재되면서 요새는 굉장히 좀 네. 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 저희가 이제 이 얘네들을 단독적으로 번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데려오다 보니까 되게 좀 수량이 좀 많았습니다. 아, 진짜 이쁘게 꾸며져 있네요. 사실 이거 보고 아 여긴 꼭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아, 예, 저희가 이제 또 굉장히 네. 이구아나라든지 대형종을 많이 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얘네들을 그냥 작은 포맥스에 넣기보다는 조금 크게 해서 이제 오랜만에 부산 행사를 놀러 오신 분들께 이제 네. 제대로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문 제작을 했는데요. 네. 한번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벨페이스 레이스 모니터인데 네. 네, 지금은 좀 긴장을 해서 사람을 해치진 않아요. 원 상태의 성격이 네. 되면 조금 이제 저 말고는 공격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공격성이 조금 줄은 상태예요. 아, 네, 지금은 약간 눈치 보는 아, 중입니다. 지금 약간 왜 약간 낯선 환경에 와서 아 그렇죠. 이제 아마 내일 되면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이거 사육장 혹시 이렇게 오니까 보통 이제 애들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크게 힘들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와서 이제 밑에 약간 네. 어두운 장으로 헤묻다 보니까 아. 애들이 좀 밑에 들어가면서 네, 좀 개체들의 휴식도 이렇게 나무도 해놔서 확실히 피로도가 빨리 풀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기는 이제 낭만과 추억이 담긴 그린 이구아나. 아, 그린 이구아나가 네. 있어요? 이 친구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저기 안에 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점이 이 친구한테 향해야 되는데 아,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아, 네. 지금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 이게 굳고서 있나 보네요. 이렇게 이 친구는 어떤 아이예요? 얘는 토바고 이구아나와 네. 알비노 이구아나의 하이브리드인 토비노 이구아나. 알비노가 발현이 된 거예요? 아, 발현이 된 겁니다. 아, T-로 이제 발현이 된 거고요. 네.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신모프 타이 라찬 블루라는 작은 네, 블루 이구아나도 있고 지금 조명이 약간 어두워서 이제 애들이 찾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곳곳에 보시면 T+ 레드 하이퍼 이구아나랑 네, T- 뭐 저기 토비노 이구아나라든지 이제 토 블루 이구아나도 있거든요. 네. 저 뒤쪽에 아마 모기장 쪽에 매달려 있을 텐데. 와, 진짜 근데 되게 촬영하기 힘들긴 하네요. 수가 이쁜 대신에 촬영은 조금 어려운 건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애들 워낙 귀한 애들이다 네. 보니까 조금 이제 애들한테 보시는 것도 보시는 거지만 최대한 애들의 네. 이제 움직임이라던가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네, 여기 대한민국에 저희 매장밖에 없는 네. 토바고 이구아나라는 종인데요. 아, 토바고 이구아나. 네, 얘네도 거의 지금 아직까지 완전 학명이 네. 딱 정해지지 않은 네, 2006년도에 발견된 거의 신종 이구아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진짜. 와, 어쩐지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기가 거의 아마존 밀림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얘가 되게 난공을 많이 피우는데 오늘 그래도 좋은 카메라로 찍어주시니까 얘가 가만히 있네요. 와, 진짜 멋지다. 네, 지금 여기는 플랜테 갤러리인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스에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비바리움 업체다 보니까 비바리움 네. 이번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백스크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뭐 동화뱀들 키울 수 있는 사육장 그리고 이제 개체들 네. 찍을 수 있는 브리더분들 쓸 수 있는 스튜디오. 아, 너무 이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올려놓고 개체 사진 네. 찍을 수 있는 그런 거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 또 새로 출시한 건데 레오파드 개코 전용 사육장. 이번에 새로 나온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방금 플랜트 백스크린이라고 이번에 나왔어요. 네. 이거 이렇게 보시면 그냥 비바리움이랑 다를 게 없지만 사실 네. 전부 자석식으로 돼 있어요. 아, 그렇네요. 빼셔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어서 가심박하다. 편하게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약돼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백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나갔는데 좀 요즘 유명하는 동인의 마맨이들 백스크린이에요. 아, 네, 알고 있죠. 알고 있으시다. 크리스 개코 키운 다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만화 채널이죠. 백스크린이 이제 네. 자석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이 뒤쪽에 있는 거를 빼셔가지고 물 청소하시고 네. 다시 넣을 수 있고 아~ 이런 스타일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 타나코로코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간 깔끔한 스타일의 디자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다음 부스는 대구 곤충마트인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숲속의 작은 친구 부스고요. 네. 오늘 가져온 개체들은 왕사슴벌레 개체들을 가져왔고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왕사슴벌레 한국에서 가장 큰 크기로 네. 자랐던 친구인데 이 친구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저희가 번식시켜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네, 누대가 되어 네, 누대가 되어서 표본으로 전시해 둔 거고요. 네. 이 생물쌤 라인 하면 네. 이제 왕사슴벌레라는 이제 곤충을 키워보신 분들은 누구나 이제 알고 있는 네. 이제 유명한 블로거셨잖아요. 네, 맞으세요. 네, 그쵸. 이분이 진짜 작출하실 때마다 한국에 막 기네스가 쓰셨던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네, 네, 그쵸. 오랜만에 이 라인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이게 72mm 수컷 네. 개체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왕사슴벌레 보는 것 같은데 이 광택에 빠져가지고 정말 한동안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진짜. 와, 이제는 지금은 사육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오랜만이네요. 와. 아, 또 이게 뭐라고 1mm, 1mm가 크잖아요. 사실 0.1mm도 크잖아요. 맞습니다. 이 곤충에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네. 가져온 개체 중에 제일 큰 크기가 79에서 80인데 네. 크기가 제일 큰 개체고요. 아, 이게 제일 큰 개체예요? 네. 친구가 79에서 80mm 정도 되는 친구라고 하는데 야, 확실히 떡대가 다르죠. 이게 떡대라고 하는데 이제 딱 꺼냈을 때 이제 좌우 이제 길이를 보통 이제 넓은 개체를 떡대가 좋다 막 그러는데 네네 맞아요. 야, 이 친구가 진짜 아, 저도 데려가고 싶네요. 너무 이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어떤 부스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카미 랩타일이라고 하는. 아, 사장님이 부스입니다. 좀 특이한 개체가 있다고 하셔서 네네. 지금 끝나기 전에 불이 나게 왔는데 네네. 어떤 개체일까요? 지금 이번에 네. 국내 최초로 나온 릴리 하이브리드랑 아 릴리 네. 하이브리드요? 네, 지금 자고 있는 네. 노멀 하이브리드. 아, 그러면 차우아 개코랑 크레스드 개코가 이제 브리딩이 돼서 나온 네. 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죠? 네네. 와, 외형이 진짜 특이하네요. 네. 자, 크레도 아니고 차와도 아닌 것처럼 생겼어요. 딱 반반 느낌이에요. 아, 이 친구 뭐 건강상의 이상이나 전혀 그런 건 문제 없어요. 이제 아까 한 네. 오늘 행사 오픈하고부터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이제 좀 네. 피곤해서 자는 시간이에요. 아, 네. 이 친구 이제 주행성으로 바뀌었네요. 네, 얘도 네. 꺼내드릴게요. 와, 이 친구가 국내에서 네. 처음 나온 거죠? 네네. 해외에는 있나요? 네, 해외에도 있기는 있는데 네. 이제 사진 자료나 이거는 엄청 찾기 힘들고 구글에서는 저는 일단은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 릴리에다가 차와 그리고 크레스트 개코가 합쳐져가지고 네네. 3 콤보는 아니지만 3개가 합쳐진 그런 새로운 종입니다. 와, 하이브리드가 이런 맛이 있군요. 뭔가 도살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다르다. 네. 그리고 옆에는 네. 이제 아, 옆에도 있구나.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네. 2세대예요. 아, 2세대예요? 네. 제가 해칭한 네. 개체는 아닌데 수입 들어온 애들인데 네. 네. 하이브리드랑 하이브리드를 교배한 거예요? 아니요. 하이브리드랑 네. 아마 이제 다른 이제 차와 아니면 크레인데 저는 네. 이제 외형으로 봤을 때는 크레랑 붙지 않았을까 아, 싶어요. 일단 아, 2세대긴 해요. 확실히 아까 보여주신 개체보다 크레 네. 쪽에 닮았는데 그렇다고 크레는 또 아니네요. 네, 네. 아, 기지 없네요, 이 친구도. 조금 있어요. 진짜 아~ 이제 말랑말랑할 정도. 어, 정말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게 색감이라 그래야 질감이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확실히. 와, 특이하다. 파업되면은 네. 애들이 크레나 차와에서 볼 수 없었던 색깔이 나와요. 아, 핑크나 진짜요? 주황색. 아~ 그러니까 텐저린도 크레에서 네. 보이는 주황하고 다르고. 네. 아예 그냥 차와랑 크레에서 볼 수 없던 색도 나오고. 아, 아예 오묘한 색감이 네. 나오는군요. 와, 신기하다. 이 친구가 성체됐을 때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때까지 네. 제가 열심히 키워서 다시 찍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카멘 랩타일 찾아가서 네. 성체의 모습도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아~ 자라면서 이제 솔리드 눈을 네. 갖고 이제 깨졌는데